저 이상민 의원이 소위 검수완박, 이상민 의원 잘 아시죠? 이상민 야당 의원, 야당 민주당 의원이 의회주의자다운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이걸 갖다 경청해라. 이런 요지의 사설이, 오피니언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냐?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도 했지만은 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인 출신 오선 의원입니다. 에? 또 19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하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서 2019년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또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사법 현안에 관한 최고 권위자에 속하는 사람이입니다. 더구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득실을 따지지 않고 바른 말을 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신망도 있는 분이죠. 그런 이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마디 빵 쳤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나도 찬성을 했지만 이 당론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반드시 나와야 마땅하다. 이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 법을 위반한 거니까. 법안 처리 과정이 벌써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까지 딱 됐습니다.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요. 또이 의원은 위장 탈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검수완박법 처리가 국회 선진화법하고 숙의 민주주의 핵심인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민주당이 저질렀다는 것을 자복한 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복했죠.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 틀림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헌재는 오는 12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개최합니다. 이번 변론은 권한쟁의심판, 바로 법무부가 냈죠. 이 심판 그 청구 접수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례에 비춰보면 신속한 진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점, 또 법률 처리 과정과 법률 내용의 위헌성이 너무나 뚜렷한 점, 명백하다는 점, 또 9월 10일 시행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점,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면 가급적 신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시일이 촉박하면 할수록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뻘씨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검수완박법을 무효로 돌리는, 소위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려야 된다는, 바로 그런 요지의 이상민 의원의 어저께 그 발언은요, 대단히 헌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헌법에 대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헌법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를 위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한달 넘게 공전시켰습니다. 이런 당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 당입니까? 지금 민주당 웃깁니다. 586 주사파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당. 그러니까 그당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야, 586좀 나가줘. 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뻗댑니다. 이준석이하고 비슷합니다. 야, 상납 의혹에 말이야. 6개월이나 이렇게 하고 다, 그러고 당다 먹었잖아. 응? 그런데 좀 나가줘. 해도 안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하나는, 응? 성나라당. 나는 이 말하기도 싫어. 민주당. 그, 원래 더불어, 더불어? 그 사람이 뭐 더불어입니까? 그?
자기들만의 우리만의 민주당이지 어떻게 그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그런 민주당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응? 섹스 문제로 날라갔죠. 예. 자, 이준석이는 섹스 문제로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는 아니야 나는 안, 그런 적 없어 소리만 고개만 좌우로만 계속 흔들어대기를 지금 6개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제발 정상화하십시오. 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정상화하십시오. 에? 검수완박법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은 후속 조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요구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만든 헌법 훼손의 법인 바로 이 검수완박법을 원위치를 시키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선명하게 판단을 못한다면 그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무가 존재 이유가 또는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의 문제가 국민적 여론으로 비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재가 뭘 필요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은 헌법기관들이 준수하는 그런 모습 국민들은 보고 싶어합니다.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헌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